며칠 전에 뉴스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빠 차 몰다 사고 냈다는 거 보셨죠? 그 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4km를 질주하다 차량 8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일대 도로에서 10살 A모 군을 붙잡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와 도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4km가량을 질주하던 A군은 앞을 막아선 경찰차를 포함해 모두 8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다행히 A군을 포함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사고에서요. 이 사고에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 차만 망가지고 그랬지만은 이런 사고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가 진짜 크게 다친다는 건 식물인간 될 수도 있고 사지마비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이 어린이는 면허가 없죠. 무면허인 상태에서 아빠 차를 호기심에서 운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어린이 처벌할 수 있나요? 첫째, 이 어린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두 번째, 어린이를 처벌 못하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평소에 교육과 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세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될까요? 그리고 이 차에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면은 그 보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모들은 아이들이 평소에 아이들이 운전대 가서 부릉부릉부릉 하잖아요. 장난친다고 그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평소에 운전석에서 아빠 없을 때 물론 열쇠를 빼놓는다면 빈 핸들 갖고 부릉부릉부릉 하다가 열쇠 있으면 애들이 그 운전해서 호기심에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운전대에는 못 앉게 하고 애들은 붕붕 가 조그만 거 장난감만 타도록 해야죠. 이 사고 만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어린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 못합니다. 14세부터 처벌하죠.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낮추겠다는 이제 입법 어저저법 개정 움직임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14세예요.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은 처벌 못 하고요. 14세부터 처벌합니다. 그러면 소년법 뭐 1, 2, 5 처분, 1, 3, 5 처분, 소년원도 보내고 그런 거예요. 소년법.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보호 처분할 수 있을까요? 그 보호 처분은 옛날에는 만 12세에서 14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좀 연령이 낮아졌죠. 왜냐면은 애들이 커져갖고요. 애들이 커져서 많이 성숙했어요. 지금 10세부터입니다. 만 10세. 여기 보면은, 자, 보호 대상과 소년법에, 이 소년법에 대상이 되는 애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에요. 만 14세부터 아니,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그럼 초등학교 3학년이 몇 살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서 만 9살, 8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령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설령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쳤다 하더라도, 그 어린이는 아무런 처벌도 못 해요. 형사처벌도 못 하고, 소년법으로 처분도 못 하고. 예전에, 위에서 애들이 장난 삼아서 뭐 아령인가 뭘 던졌죠? 뭘 아파트에서 던졌는데 밑에서 그 이제 야생 고양이들 밥 주던 어떤 그 할머니인가 아줌마인가 머리에 그래서 사망사고 있었죠. 그때도 그 아이가 어린애 있죠. 만 10세가 안 되면 아무런 처벌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처벌할 수 있나요? 부모도 처벌 못 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아이를 도구 개념으로 이용한 거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부모가 그게 아니고 평소에 주의를 시켰는데 애가 혼자 나가서 그러다 사고를 냈으면은 아무런 처벌을 못 해요. 그렇다면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부모가 이제 평생 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가겠지만은 부모를 형사처벌을 못 합니다. 그 형사처벌은 본인만 처벌하기 때문에요. 연좌제가 없죠. 한편, 민사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잘못한 거는 부모가 평소에 보호감독 못한 겁니다. 따라서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번 사고에서 차가 교통사고에 어린이가 교통사고 내갖고 차를 여러 대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다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다면은 그것은 부모가 책임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제 보험으로 될까요? 자동차 종합보험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면허일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이 어린이가 무면허죠. 당연히 무면허죠. 그럼 무면허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 안 될까요? 종합보험에 가입되는데 안 될까요? 보험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가 가진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지죠. 내 가족이 죽거나 내 가족이 크게 다친 것도 억울한데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면 무진장 답답해지죠. 그 경우에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그 아빠 차의 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이가 운전하는 것을 운전해, 해봐. 또는 애가 운전하려고 열쇠 들고 나오는 보고서도 뭐 그냥 요 앞에서 놀겠지. 그러고서 얘가 운전해? 오케이. 명시적. 운전하려고 그러는 거 알면서도 에휴, 뭐 멀리 안 나가겠지? 묵시적. 묵시적 승인한 경우죠. 명시적, 묵시적 승인한 경우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아빠 몰래 아이가 혼자 나가서 살금살금 가서 몰래 운전했다고. 아빠가 평소에 너 운전하면 안 돼? 안 돼? 그런데도 몰래 가서 했다 그러면 명시적, 묵시적 운전이 아니죠. 일종의 도난운전자가 비슷한 거죠. 도난운전, 무단운전.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 처리가 됩니다. 종합보험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운전한 사람한테 너는 운전 못하는 사람인데 너 왜 운전했느냐 해서 보험사가 나중에 거기다 구상권을 행사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구상권 행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아이한테 구상권 행사가 결국 부모한테 청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부모가 보험 처리되는 거를 포기하죠. 보험 처리했다가 아이한테 청구 들어오면은 아이가 재산이 없으면 아이를 감독 못한 나한테 들어오네. 결국 보험사 줬다가 내 돈 내라 그러네. 그러면 보험 처리를 갖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원래는 보험 처리하고 제3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제3자가 나의 가족일 때는 내가 보험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우연히 무단운전, 도난운전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종합보험이 처리돼서 내가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권리를 빼앗기는 거. 그것은 이상하다. 그래서 내 가족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를, 구상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사고에 있어서 어린이가 사고를 내서 누굴 크게 다치게 하거나 또는 죽게 하거나 그랬을 때 그 경우에 형사처벌은 못해요. 민사적으로는 아빠 차의 보험으로 모두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할 데가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연한 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다만 내 가족이 아니고 다른 제3자가 내 차를 잠깐 시동 켜놓고 음주 사러 갔다는데 누가 운전하다가 사고 냈다. 그때는 내 차의 보험사가 일단 물어줘요. 물어주고 무단운전, 도난운전한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합니다. 항상 그래서 열쇠 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애들이 운전하려고 그러면 애들 평소에 운전 못하도록 교육 단단히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 다치거나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죠. 이 애들이 운전하다가 자칫 잘못하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